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알리 상품 베스트 7을 선정하여 안내드려 보겠습니다. 2021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새롭게 펼쳐질 2022년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노버 탭 P11 글로벌 버전입니다. 가성비 노트북으로 한때는 구매 대란이 발생했던 태블릿입니다. 글로벌 버전 변환된 기기는 넷플릭스 등 모든 콘텐츠가 다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던 제품입니다. 2022년에도 당분간 레노버 탭 P11을 넘어서는 가성비 태블릿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졸업 입학 선물이나 새해 선물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선물이 될 것 같네요.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베이서스 자동차 폴리싱 머신 전기 유선 폴리셔입니다. 베이서스가 충전기만 잘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전기용품을 떠나서 자동차 방패끼까지 내놓을지는 몰랐습니다. 코드가 없는 무선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위 어디든지 편한 작업이 가능하고 한번 완충하면 45분 이상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. 폴리싱 패드도 세 가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패드를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.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디붐 레트로 픽셀 아트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레트로한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이면서 화면에는 다양한 픽셀 아트를 수놓을 수 있습니다. 직접 다양한 픽셀 아트를 그려서 올릴 수도 있고 다양한 픽셀 아트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게임 기능이 있어서 간단한 게임도 가능합니다. 그 밖에 알람 기능 및 다양한 추가 기능들이 있는 만능 재주꾼입니다. 블루투스 무선 음악도 가능하고 SD카드를 삽입해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작고 예쁜 기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다니 꼭 구매해야겠네요.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플 펜슬 23세대입니다.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실만한 제품이네요. 말하면 입만 아플 것 같네요.
손에 잘 맞는 디자인이며 자석이 있어 패드 옆에 붙일 수 있습니다. 유려한 디자인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습니다. 펜의 기울인 각도에 따라서 펜의 굵기가 달라집니다. 펜 앞에 팁은 교체가 가능하니 닳거나 훼손이 되었을 때 교체하시면 됩니다. 충전은 USB-C 타입으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전기 손난로 핸드워머입니다. 올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운 것 같네요.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나 외근 나가실 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의 손난로입니다. 온도 조절이 가능한 손난로는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. 45도 설정으로 사용 시 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60도 설정으로 사용 시 6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저렴한 가격에 손난로 하나씩 챙겨보시는 건 어떠세요? 오늘은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은 알리 상품 베스트 7을 선정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